네, 할렐루야.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교우 여러분, 지난 한 주간도 이런 은혜로 잘 지내고 계시죠? 오늘은 특별히 수능을 보는 날이기도 하여서 우리 주님의 교회, 우리 부모님들, 또 조부, 조모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바로 기도에 마음을 쏟는 일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확장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.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확장시키려면 반복과 지속이 꼭 필요합니다. 여러분,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? 우리 금요 성령 집회,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입니다.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, 깨어서 기도하라. 예,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약하다. 여러분, 이 말이 좀 역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? 다시 여러분, 한 시간만 기도해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. 그래서 주님이 한 시간이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. 우리 금요 성령 집회로 여러분을 다시 초청합니다. 여러분,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, 기도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. 여러분, 기도 통장 저도 매일마다 하루하루 체크업하고 있습니다.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나흘 동안 오늘까지 이제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한 걸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44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왔어요. 물론 저는 좀 첫날에서 마음에 좀 간절함이 있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, 이 통장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이 너무 컸고, 저 자신도 다시 기도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 목회실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분명히 이 기도는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,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. 도적질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.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,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. 우리 보물이 누구십니까? 예수 그리스도거든요. 그 보물이, 그분이 진짜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의 300용사, 바로 여러분이 오늘 그 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계속해서 저도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. 내일 금요 성령 집회 때 뵙겠습니다. 오늘 한 날도 승리하세요. 아멘. 기도는 우리의 안식,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,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. 잊지 마세요.